유일 로보틱스의 대안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 나왔죠. 스마트 팩토리의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이 삼익 THK 주셨고요. 역시 로봇과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삼익 THK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를 공개해드렸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아마 삼익 THK가 김민수 대표님 종목이겠죠? 네, 어떻게 아셨죠? 네, 그래서 삼익 THK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 관련돼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제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공작기계 관련된, 그러니까 삼익 THK 하면은 공작기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런 쪽도 하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부각받고 있고요. 메카트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뭐 기계 관련된 쪽에 뭔가 변화가 나오는데 뭐 볼스크류, 서브 모터, 감속기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이시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모터와 감속기는 로봇 쪽에서 가장 큰 핵심 부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SPG와 비슷하게 이쪽에 대한 부각은 계속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매출이 한 40%가 조금 안 되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삼익 THK 하면은 LM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산업설비 자동화 또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된 쪽과 함께 이 관련된 필수 부품이 한 48% 차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쪽이 일본의 THK랑 협업하면서 기술 도입을 이끌어왔는데 그 사이에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활용해서 자동화 설비, 스마트 팩토리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한때 또 삼성전자랑 한국 로봇 통합연구원과 협업해서 이 제품 조립용 6축 다관절 로봇, 그러니까 즉 6번 꺾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그럼 또 다 관절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감속기나 서브 모터 상당히 많겠죠. 이런 쪽에서 또 하나 스카라 로봇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요즘 뭐 로봇 치킨, 뭐 저 커피 만드는 이런 로봇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도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평행한 회전 관절, 그래가지고 팔 안에서 이제 두 번 굽는 거죠. 이런 것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쓰임새가 많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눈길이 가는 게 2018년도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실적이 수주가 좀 없다 보니까 부진했는데. 작년부터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48억 대 약 한 160% 늘어났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3천억 대라서 조금 비싼 감은 있습니다만 네. 이쪽이 원래 비쌉니다. 네.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살짝 그쵸. 비싸다는 점 염두하면서 올해도 이런 성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개해 주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1세대 로봇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카이스트에서 휴머노이드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형 예. 로봇이라고 표현도 되고 있는데 2011년에 창업한 그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인간형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협동 로봇 그리고 사족 보행, 약간 그 개처럼 걷는 사족 보행 로봇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딱 저 모양인데 이번에 최근 군사용 MOU 체결, 현대로텐과의 군사용 MOU 체결까지도 하게 되면서 협동 로봇 개발 및 이제 군사용 이런 그 로봇 개발까지 해서 시장 확대를 좀 꾀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1분기 매출액이 한 180%가량 증가한 36억이 나오게 되면서 2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기록되었다라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이스트 쪽에서 로봇 연구원들이 창업한 이제 어떻게 보면 1세대 로봇 전문 업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특히 20년 협동 로봇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한 90% 이상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이게 19년의 증가율이 한 8% 정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년에 증가한 거에 비해서 10배 가량 이제 협동 로봇 그 로봇의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셧다운되게 되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전 세계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향후 5년간 협동 로봇 시장이 한 95%가량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로봇 업종에도 관심이 많이 받게 되었고 그쵸.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서 로봇 업종에서도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하반기에 고정밀이라고 표현이 되고 고중량, 이제 고중량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 물량 같은 경우에 올릴 때 뭐 무거운 물량을 발로 올릴 수 있는 협동 로봇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그 증권사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네.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그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에서 로봇 쪽 관련돼서 뭐 TFT가 막 구성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와 함께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살짝 반납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로봇 관련돼서는 아마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관심 받으면서 테마성으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세대 로봇 전문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김명수 PB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 바로 좀 확인해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주부터 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PB님. 네, 어제 같은 모습에 충분히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를 좀 남기고 빠지는 네. 모습을 보였는데 전고점 보수적으로 받아도 한 2만 5천 원 선까지는 전고점 그리고 올해 초에는 거의 3만 원 선까지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순환매가 다시 돌 때 로봇 업종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2만 5천 원 선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삼익 THK는요? 네, 한번 2, 3일 전에 올랐습니다. 네, 네 올랐는데 예, 팔걸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네. 지금 이 기조로 보게 되면 14,000원대 초반대까지 단기 매물 소화가 들어오게 되면 네. 다시 한번 패턴 맞추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 때 나왔던 16,500원대,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 어제도 그렇고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로 해서 로봇 관련주들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대안주로 삼익 THK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제안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보겠고 오늘 시장에 대비책 좀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SNS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뭐 대응한다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장이 많이 위축되지만 당일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이나 매수 포지션, 이거는 네. 선물 동향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이를 참고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서바이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떤 반등 때 줄였다가 또 하락할 때 또 타이밍 보고 하는 이런 어렵지만 또 기회 찾는 전략들로만 한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명수 PB님도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스냅발 나스닥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금 살짝 올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 방한 후에 이제 업종 순환매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새 정부도 들어섰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를 충분히 골라 담아두고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전략도 오늘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